일어나요 우리 자기 부시시한 이번 영상부터 그래프터 기타와 함께하게 된 진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의 첫 강좌로 준비한 곡은 박정현의 치카치카입니다. 바로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코드는 G코드, 다음은 D코드, E마이너코드, 다음은 B 마이너 코드, 바레 코드로 잡아주시고요. C 코드, F 코드도 역시 바레 코드로 잡아주세요. A 마이너 7 코드, D 온 F 샵 코드, 엄지로 6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F 샵 디미니시. 자, 어려우신 분들은 이 코드는 빼주셔도 됩니다. A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곡에서는 커팅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패턴을 제가 임의로 1번 패턴, 2번 패턴이라고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패턴은 다운, 다운, 커팅, 업, 커팅, 다운, 업, 커팅. 자, 이 순서대로 가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 파트 네 번째 줄에 나오는 F, C, D 코드에서 주법이 바뀌는데요. 2번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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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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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순서대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비파트도 역시 A파트에서 나오던 1, 2번 패턴을 그대로 쓰는데요. A파트와 다른 부분은 B파트와 맨 마지막 줄의 패턴만 코드를 한 번씩 짚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C파트는 A파트의 리듬 중에 2번 리듬으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4마디 시범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정현 씨가 부른 치카치카를 배워보았습니다. 처음 준비해본 강좌인데 즐겁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더 즐거운 강좌를 위해 그래프터 기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연주해보시고요. 지금까지 그래프터 기타의 뉴페이스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